트레일러.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트레일러의 진행자 강용훈입니다. 오늘이 벌써 북트레일러의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11주를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북트레일러는 소설의 예고편을 제작해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오디오 방송이었는데요. 소설은 현실을 기반으로 한 허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현실과 비슷할수록 독자들의 공감과 몰입을 이끌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보다는 인물의 성격과 색깔이 잘 드러난 소설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야기보다는 이야기 속 캐릭터를 보고 소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소설 속 인물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얼마나 깊은 색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설에 몰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바로 평생일기를 쓰는 것인데요. 오랫동안 쓴 일기를 잘 보관해서 나중에 제가 주인공인 하나의 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버킷리스트 얘기냐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진하고 아름다운 색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격뿐만 아니라 행동, 말투, 그리고 생각이 모두 섞여 하나의 색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독특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이는 그 사람을 더 알아갈수록 더 분명하고 진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색을 찾아보다가 그냥 문득 과연 나는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의 색을 찾기 위해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년 전, 불과 몇 달 전만의 일기를 봐도 내가 정말 이렇게 말했다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생각들과 행동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10년이 지난 일기에서도 역시 나는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눈으로는 지금의 내가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진 않지만 현재의 눈으로 과거의 내가 무슨 색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은 성격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 모든 것이 합해져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일기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좋아합니다. 쉬운 길을 찾고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선택을 하며 시간을 분배해서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러길 강요하기도 하고요. 어쩜 예고편이라는 것은 이런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세상의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든 것을 선택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예고편을 통해 어느 정도 결과에 만족감을 보장하려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비합리적이게 지불한 비용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끔 우리는 본편에서조차도 강렬했던 예고편의 모습을 찾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수단이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설과 반대로 우리의 삶은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예고편이 존재하지 않죠. 결과는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지만 지금 본편에 몰두할 수 있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비합리적인 선택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친구와 싸운 뒤 밤새 감정을 소모하기도 하고 점수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기도 하고 연극부의 회장으로서 시험 기간에도 연극 연습을 하기도 하진 않으셨나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왜 그랬지? 하는 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들은 어쩜 우리의 색을 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으로 빛나며 그 색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렇다면 방송국원분들은 이곳에서 어떤 색을 찾아가고 싶으신가요? 이상으로 북트레일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정지윤, 진행의 강영훈이었습니다.